꾸기미들 안녕. 안녕. 저희 밖에서 촬영해서 도님이 촬영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제가 오늘 사용을 해보고 좀 하자가 있다 싶으면은 딱 환불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한번 1회 잘 써봅시다. 아유, 저번에 이미 그때 우리 요리할 때인가요? 요리할 때 도와주셨어요. 너무 넉넉하게 잘했잖아. 너무 편했어. 그때 바로 스카웃 했죠. 왜냐면 나도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어디죠? 붕 투어. 근데 원래는 수원도 갈라 그랬었는데 거기 그게 피켓팅이에요. 와, 너무 어렵더라 진짜. 저희 셋 다 도전했는데 실패. 저번에 여름에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을에 우리 해토시양이랑 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생들이 참 행복하겠다. 언니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혜님언니 한복도 입혀드리려고요. 어, 놀토에서 한번 입은 그때가 80kg여가지고 그때 약간 딱 맞았었는데 지금 맞는 게 없을 거야. 남자 한복 입으면 되죠. 네, 니네도 남자 한복 입어요? 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좋아. 남자 한복이 더 입어보고 싶거든요. 아, 그 우리 도님은 여자 한복 입히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약간 그런 데여가지고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다가 치마 밟고 넘어져요.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고 해야죠. 밥 먹고. 무조건 밥 먹고 해야죠. 평소에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한번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힐링데이.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아, 오늘 그 정도 했죠? 6인분만 시켰어요. 간단하게. 간단한 6인분. 구워볼까요? 네. 2인분 먼저 올려드릴게요. 네. 3인분 올려주셔도 돼요. 3인분. 모더리.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집에서 한번 해볼까요? 추워. 추운 말이 우리? 어. 그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고? 지랄까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팔이 얇디 얇아 보이냐. 언니 패션 그거 같아. 두루미. 이쁘다 이거죠. 행복합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이거예요. 갑니다. 맛있겠다. 뭔가 되게 맛있는 곱창 같아. 이건 빨리 먼저 먹어야 돼. 네, 이거 이런 거 드세요. 드세요 빨리. 어? 맞아, 이거. 어차피 머슴 할 거면 고기 먹는 머슴 해야죠. 저 보일까요? 빼고 아, 빼야. 저 이렇게 먹고. 드세요. 오늘 한국도 처음 먹어요? 완전 옛날 전주에서? 난 남자한복은 처음 먹어요. 나도 남자한복은 처음 먹어요. 근데 전 어릴 때 한복 입는 거 진짜 싫어해서 맨날 울었어. 엄마가 그랬는데 찐이는 한복 입히면 맨날 울려서 한복은 못 입혔다고. 난 한복 입는 거 좋아했는데. 코코짐 하니 많이 먹고 있고. 진짜 웃긴 게 아까는 앵글이 이렇게 꽉 찼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니까 다들 이렇게 딱 맞아 지금. 제가 할게요. 언니 그거 알아요? 뭐야? 삼청동의 호떡. 내가 엊그제 남대문시장 가서 호떡도 진짜 반했잖아 내가. 호떡 처음 먹었어? 네. 어머,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 잡혔어? 그리고 가서 호떡도 먹자. 한복 입고 호떡 먹으면 막 너무 귀엽겠다. 왜? 진짜 우리 되게 귀엽겠다. 본인도 한복 입으시고 호떡 먹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시각일 것 같아요. 불 꺼주세요. 네네. 일단 열린 마음으로 입어놔 주고. 뭘 입어놔. 안 입을 거야. 이거 시킬까요? 아니면 한 2분 더 시킬까요? 그러면 이거 막 된장밥을 4개로 시킬까? 4개요? 그래, 저희 된장찌개 2개랑 한우 주먹밥이 뭐예요? 주먹밥 만들어서 드셔야 되거든요. 아~~
하시고 밥도 두 개 하셔서 죽으로 많이 끓여주세요. 아, 그러면 그렇게 주시고 그 죽밥 네. 한 개만 하나만 드릴까요? 네. 아주 그냥 콜라볼 몇 개. 아. 우와 우와. 흘리지 말고 하세요 선영 씨. 이제 울지?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막 우리 요리했을 때 신현이 거 진짜 무섭더라. 제가 롤케이크 먹는다 그러니까 와 일로 와. 어디 먹어? 선영이 다 했어요? 아니요. 그 다 하고 먹어요? 아니 한 입만 먹어. 와 일로 와. 너 근데 뭐라 하는 줄 알아? 그거 먹어. 와 진짜 친해져, 친해지셨다고. 진짜 이제 거의 자매라고.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선영 씨도 저한테 만만치 않아요. 카메라 끄고 보자. 그럼 언니들한테 말 좀 조심히 하잖아요. 특징이가요? 잘 주무셨어요? 선영이가 언제 저 잘 주무셨냐고 물어봤죠? 우리가 잔종 있으면 막 그냥 넣어드릴게요. 싫어진가 봐. 눈처럼 졸여서 불을 끄고 드시면 돼요. 그 으깨는 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말을 너무 친근하게 거셔가지고 뭐 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시리 언니가 저랑 네일 아트 하나 봤어요. 오만가들이 봤는데 무슨 일까지하더라고요. 눈 좋아하세요? 아니 이거 근데... 많은 TMI 몇 편씩 듣다가 눈 좋아하세요 얘기한 순간 별걸 다 그러다가 내가 별걸 다 물어보네 하니까 막 터져가지고 살짝 좀 당황했어요. 내 손을 만져주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차라리 좋아. 차라리 죽으라 이래도 나 머리 할 때 와, 나 궁금한데 내 머리 어떻게 자르나 어떻게 만드나 잠이 어떻게 와요? 재밌는 거 보고 진짜 신기해. 먹어봐야지. 짭짤하게 맛있네. 근데 난 이게 너무 기대되는데? 비밀을 해볼게요. 그리고 할머니가지고 굉장히 수분한 거 봐. 수분한 거 진하다. 진짜? 굉장히 재배식된 거. 와, 진짜. 와. 아, 시래기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살짝 매콤하죠? 청양 고추의 매콤함. 와 새로운 사탕이야. 똑같은 맛이야. 사탕이야? 똑같은 맛이야. 선임 언니 잘 찍어. 왜? 사탕 한 8개 드실 거야. 어, 너무 예쁘다 앞에. 저 뒤에 이따, 산이. 이따가 내가 가는 길 한번 보여주면 울겠다. 오늘 성이 웃는 날인가 보다. 알겠어. 저희 한복 고르러 왔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약간 좀 이런 거 어때요? 내가 왕대상인가 이거 아닌가? 어, 이것도 이쁘고 이, 어, 이거 이쁘다. 이쁜데 이거? 근데 이건 외투 같은데? 아닌가? 저도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 이거 곤장을 치러 가는. 나도 골라볼. 반응이 없어? 잘 모르겠어. 나 이거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작두 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입고? 아 난 파란색 입고 싶은데 분홍색이 어울리네. 아 너가 분홍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재밌다. 어디로 어디로 나가라. 아니 근데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예쁘죠 저희? 저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 이모 언니 이모가 또 조카들을 놀아준다. 근데요 이 치즈는 언니가 먼저 시켰습니다. 맞아 언니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어 시계 아니었어? 단풍 궁 보러 가자. 근데 그 공기는 한국도 이거 좋잖아. 아니 거짓말. 이거 그 뭐지? MBTI 정신없는 애들, 그 집중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좋다니까. 아, 그래? 근데 굉장히 창피해요, 지금. 그냥 가자. 아니야, 너무 뜨거워. 저희 왔어요, 정문에. 아, 뭐가 창피해요, 빨리 와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분이 왜 그거 진짜 위대한 줄 알아? 뒤에 산을 우리가 자연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야. 분이 거고 뒤에는 그러네 거고. 그러네. 그래서 진짜 멋있다. 아니 너무 예쁘다. 아 저 웃겨. 뭐 어떤 호자 타러 나오셨어요? 누구시죠? 선생님 누구세요?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어디 했슈? 어, 반짝해. 선샤인 해.
셋이요? 쇼트마우스. 쇼트마우스 션샤인. 쇼트마우스 씨. 사진 한번 찍어야 될까요 여기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디오 켰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도 선생님. 아 안녕하시오. 꼬기미 씨. 꼬기미. 들. 저 여인을 보시오. 사또께서 바지를 안 입으셔서 아, 돈을 내고 들어오셨어. 저기 여러분 무료로 들어오시려면 한복을 올 착장하셔야 된다는 거. 저렇게 입으면 아니대요. 귀찮다고 바지를 안 입은 덕이. 어, 이것도 안 입지요. 귀찮은 게 아니라 크기를 보니까 양반은 아닐세. 요즘 보부상 맞아 보부상. 보부상이라뇨. 지금 옷을 입고 있어. 제가 양반이요. 바지도 안 입어놓고. 야 상덕분 가자. 잘들 하고 있고 오늘의 컨셉 단 이거 오버오는 거 많이 짜다 주세요. 더워요. 더워요. 일단 창덕궁 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시원한 거 마실까요? 선영이가 네. 걸어가도 했는데 너무 더워요. 언니 언니 안 예쁘 이러다 아 언니 너 정신 차려라 짜증. 갑시다. 아 이게 라면 찍었구나. 여기는 베스킨라빈스. 여기 여기만 파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네. 일단 호떡 먹으래 여기서. 호떡?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약간 여기 여기 나오는 분이 되게 예쁘다.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옥수수 너무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여기 참기름이라서 쭉 짜서 드시면 돼요. 참기름? 뭐야 시비 참기름 먹는다고? 드셔보세요 회님. 드셔보자. 어머 고소해. 어머 뭐야 이거? 역시 참기름은 만능이었어. 10전 대보탕 드셔보실래요? 10전 대보탕을 시키셨어요? 여기 몸이 허약하세요? 아니 궁금해. 내가 먹어볼래? 고구마 주스야. 그냥 다 맛있어. 핑크보이 맛. 너무 맛있어. 여러분 다 맛있어? 맛있어요. 역시 속이 시원해야 돼. 아까 좀 더웠어요. 맞아. 아니 너무 더웠어요. 여름인데.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호떡은 무슨 호떡이야? 잡채호떡이요. 마음에 들어요? 우와 떡 들어있다. 우와 언니 드셔보세요. 조만간 집에서 맛있겠다. 호떡 만들어 먹기 어때요? 신이 지으세요? 우와 대박. 우와 와 보물이 들어있네? 대박, 강낭콩? 아, 강냉이! 강냉이, 강냉이. 우와, 이게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어머, 진짜 깨물었다. 나는 빨리 거기 한정식 집도 가보고 싶어. 아니, 5시간 남았어. 어디부터 가야 하오? 여기가 얼마나 여기 이렇게 가면 되는지 가면 됩니다요. 잘 따라오십시오. 호수도 있는데 그 안에 호수 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진짜? 이렇게 너무 정조님이 너무 거기가 이뻐가지고 제일 아끼는 곳이기도 했고 정약은 그분하고 같이 유배를 보내라 그래서 그 수원 거기 호수가 있거든? 거기 안에 막 장난으로 배 띄어서 저를 보내고 막 그랬어. 우와 언니 되게 잘하신다. 오늘 핵가이드다 핵가이드. 근데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님하고 사귄 날 여기 왔었어요. 사귄 날? 1일? 1일. 우와 그래서 이거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하겠구만 지금. 딱 이맘때는 11월 달이었거든. 제가 추워 죽겠는데 일부러 손을 춥지만 잡아라. 그래서 그러다가 살짝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러고 잡아줬지. 나는 꼼수를 쓰셨네요. 손잡이 작업을 걸었지 작업을 내가 작업을 내가. 표정 봐 표정. 우리 언니들이랑 민속촌도 가보고 싶어요. 민속촌에 재밌겠다. 좋아요. 그렇게 재밌대. 맞아. 미애가 그거 놀이공원 한번 탔다가 울어가지고. 아 거기가 거기구나. 왜 자꾸 그럼 매연이 TMI 말해요. 매연이야 그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저기서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 그럼 뛰어갈까? 약간 집중 못하는 애들 진짜 감나무예요. 감나무지 그럼 그게 뭐야. 야 연남동 가봐. 감나무 안 와. 아니야. 아 우리를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역시 전직 사진 작가는 달라요. 진짜 진짜 하늘이 맑아서 잘 나오네.
전화. 저런 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거 넷플릭스 좀비 그거. 저 그 있잖아요. 저 스무고개 해야 돼 지금. 그 저 주지현. 좀비 좀 주지현. 네. 전지현. 킹덤 킹덤. 아 그래 킹덤. 킹덤. 지금 비웃고 있는 거 수동이. 못 맞히는 모습이 진짜 그 시대 사람 같아서. 지금 못하고 너무 부채를 이렇게. 아 그래 킹덤. 맞아 경복궁 야왕계장 진짜 와보고 싶어. 나 한 두세 번 와봤는데. 예쁘죠. 진짜 너무 아름다워. 입이 다 조용하게 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나라랍니다. 외국 친구들 꼭 놀러 오세요. 네. 한복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오시면 김치도 꼭 만들어 드세요. 네? 경운가. 네이클로버 찾기? 한남 네이클로버 찾아보신 적 있어요? 나 맨날 찾아. 돈으로 사본 적은 있어요? 아, 마켓컬리에서 팔아요. 역시 여러분 어떡해요. 쇼트 마우스 써는 대단해요. 지금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오 저 팔 긴 거 봐. 팔이 엄청 삼각대야. 근데 즐기는 듯 합니다. 마마 잠시만. 너무 예뻐. 대박. 아, 안 담겨 안 담겨. 이게 뭐야. 아니 머리 말고 그만 싸워 기집애 그만 싸워. 한정식 맛집이래요. 좀 원복률도 많이 나네. 네. 지단 너무 해. 수육 이거 너 이거 내 먹게. 먼저 만들고 할까 그러면? 내 봤을 개성주 하기가 그게 더 어렵다. 개성적도 만들고 메자과도 만들지 왜 그럼? 괜찮다 괜찮다. 한과 만들기. 어머 무슨 말? 설날에 설날에. 어 한국 설치면 여러분 한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몰라요. 아니 메자과랑 개성주 약만 만들고 그러면 제가 그거 주사상에 올릴게요. 그래 왜 대왕 달고나처럼 하지 왜? 팬님 언니네 그 달고나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 냉장고 아직 달고나 있어. 이렇게 모습도 이렇게 웃긴. 영혼 없지? 어딜 보고 뭐를 보고 어딜 보고 힘들어보여. 아직 점심밖에 차려 안 했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이거 충나라에서 제가 가져온 거. 반냥만 주시면 된다. 반냥 안 돼요. 3냥 주시고. 아이고 나는 3냥도 아니고 3냥이래. 3.5냥. 이거는 3.5냥이 해줄 수 있는데. 이건 3.5냥이 가능해요? 그거 벗어요 지금. 컷.